누가 봐도 지금 거기서 완전 복선이 깔린 거고 지금 완전 복선이잖아 어? 그거. 저 엄마 아니야? 스포는 아닌데 해봐 괜찮아 괜찮아요? 나 괜찮아 아니 그 건보수스 강민호 진짜 왜 우영우가 무단결근 했을 때 아 그 왜, 아, 중간에 걔 그거 왜 그렇게 하냐 나 똑같은 계약직인데 왜 그렇게 하냐 아 걔가 완전 우영우한테 자기랑 경쟁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진행하는 그 어? 사과김밥이라 오늘 왜 사과김밥이에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근데 이거 보니까 그것도 올라요 저거? 우영우에서 이쪽아? 아니 맛살 아 맞아 맛살 김밥을 줬는데 사실은 맛살이 아니다 어? 건의합니다 개맛살 뭐 김밥이었는데 개맛살 김밥으로 권위한 나쁜다고 너는 아니 자기 아빠 영업장에서 뭐 하는 거야 응 아빠 영업장에서 3,000,000원 아니 못 보셨대요 아직 아 아직 안 보셨어요? 5화까지 보셨어요? 응 5화까지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어제 봤는데 재밌더라고 그거 누가 보고 와 진짜 팀장님 대박이다 어머니들 보면은 이제 드라마 딱 보고 내가 대본 보냈다고 하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끝날 것 같아? 그 사람은 잘 될 것 같아 이준호? 정명석은 계속 근데 써봐 근데 궁금한 게 그 아줌마 아들이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아줌마 딸이 없고 아들만. 딸이 없고 자기는 아들만 있다고 했잖아 이제 거기서 아들이 그 사람일까 봐. 그 사람일까 봐. 예? 아니 설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꼬았으면 했는데 거기 왜냐면은 네. 태산 그러면은 태산으로 갔겠죠. 엄마가 갑니다. 태산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싫어서 그러니까 불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변호사도 안 되고 그냥 자기는 이런 그런 식으로. 아 이준호가 아들일까 봐요? 응. 근데 그 정도 막장처럼 보이지 않던데. 아 그런가?
요즘에 하도 꾸하고 재밌어야 되니까. 약간 알고 보니 그러면 그거 아니야? 양아들이었어. 양아들. 아, 양아들 좋다. 양아들. 그러면 둘이 이어지니까. 양아들. 양아들이다. 양아들이다. 아주 그냥 우리가 썼다. 양아들이다. 됐다 됐다. 이렇게 되면 되겠다. 대본 그래, 그러면 보낼까요? 그럴까? 대본 보낼까요? 보내자. 아, 그럼 양아들 하고 둘이 이어지고 영우랑. 아, 너무 웃겨. 피 안 섞였으니까. 양아들 피 안 섞여도 괜찮아요. 맞아.